강릉에서 맛있는 족발이 먹고 싶으시다고요? 고민하지 말고 이 집으로 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강릉 남자가 찾아간 곳은 교동 택지에 있는 원족발입니다. 격주로 일요일에는 쉬고요. 4시부터 11시까지 영업합니다. 메뉴판입니다. 보통 늦게 가면 앞다리는 없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반반 족발을 즐겨 먹습니다. 치킨도 족발도 반반이 제맛이죠. 배달도 되는 집이라 집에서 족발 땡길 때 애정하는 집입니다. 밑반찬입니다. 보통 족발집과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무가 새콤달콤 맛있어서 무만 집중 공략했습니다. 서울 영동족발 같이 새콤한 소스에 양배추를 같이 주시는데 전 너무 새콤해서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된장국입니다. 굉장히 시원한 맛입니다. 이집 된장국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족발 먹다 보면 아무래도 입이 좀 텁텁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중간중간 된장국을 떠먹으면 처음 먹는 것처럼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별거 들어간 게 없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족발 앞다리입니다. 족발에 붙은 고기도 물론 맛있지만, 족발 잘하는 집은 쫄깃쫄깃한 껍질이 정말 맛있죠. 원족발은 족발 껍질 별로 안 좋아해서 살코기만 먹는 친구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거부감이 드는 한약재 냄새도 안 나고 끈적끈적하게 들러붙는 느낌이 아니라 쫄깃쫄깃해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약 맛이 많이 나는 족발은 일단 거부감이 좀 드는데 이곳은 한약 향이 없어서 좋아요. 고기 부분은 잘 삶은 수육같이 야들야들하면서 적당히 씹는 맛이 있어요. 족발이랑 보쌈 중에 선택하라면 과거에는 보통 보쌈을 선택했었는데 여기 족발을 먹고서는 족발파가 되었습니다. 무생채와 쫀득쫀득한 껍질을 같이 먹으면 누구라도 족발파가 될걸요? 양은 두 사람이 먹는다면 제법 푸짐하게 먹을 수 있지만 세 사람이면 좀 부족할 것 같은 양이에요. 보통 맛없는 족발집 같은 경우에는 삶아둔 지 시간이 오래됐는지 족발이 말라서 뻣뻣하다 못해 딱딱한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곳은 매일매일 국내산 생족을 삶아서 그런지 촉촉하고 보들보들한 맛이 참 좋아요. 족발은 역시 뼈채로 뜯어야 제맛이죠. 껍질이 맛이 없으면 보통 족발 뼈는 잘안 뜯게 되는데 여기는 껍질 부분이 굉장히 맛있어서 꼭 야무지게 뜯고 가는 게 일상이에요. 매운 족발도 보통 같이 시키는데 그냥 족발만 시켰더니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매운 걸잘못 먹는 편인데 여기 족발은 혀를 때리는 그런 아린 매운맛이 아니라 적당히 매콤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가벼운 매운맛이라서 족발 먹고 매운 족발 먹고 하는 이도류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반반 족발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총평을 하자면 맛있는 족발 하나로 승부하는 집. 쟁반국수나 사이드는 크게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족발이 맛있어서 주기적으로 찾는 집입니다. 보통 맛있는 집은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배달도 돼서 정말 애정하는 집입니다. 오늘 밤 족발이 땡긴다면 원족발은 어떨까요? 강릉 남자는 다음에 더 맛있는 집으로 돌아올게요. 안녕.